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 소년 기능사 저자인 전남대학교 김경수입니다. 지금부터 최신 기출 유형 1회 캘린더 디자인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원고를 분석하고 그리드를 만드셔야 되는데 어떤 작업이든 제한된 시간 안에 제작하기 위해서 작업 순서 등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의 완성 이미지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자리를 그린 후 가운데를 그립니다. 그 다음 왼쪽과 가운데의 중심에 선을 그리고 오른쪽과 가운데 중심에 선을 그리면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등분의 직사각형이 그려지면 가로와 세로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작업 그리드를 만드는 이유는 이 작업을 할때각 이미지나 도형의 크기, 위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을 통해 디자인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디자인의 작품 규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작품의 외곽을 보면 검정색의 테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테두리는 디자인 원고에서 항상 표시되어 있는데 작품 외곽선을 표현하라고 제시되어 있으면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작품 규격이 180에 260이므로 실제 여러분이 작업해야 할 창의 크기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3mm씩 더한 186mm, 266mm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는 디자인 원고에 표시해 두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 액자 1, 2, 3과 콜로세움, 콜로세움 2 이미지를 확인한 후 그 외에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도 파악하고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해야 될 부분은 제목과 로고, 캘린더 정도입니다. 문자의 경우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둘중 어느 프로그램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이태리, 글자 같은 경우는 획 부분이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작업한 부분을 디자인 원고에 꼼꼼하게 체크하면 혼동되지 않게 시험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작업 창에서 그리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에서 뉴 메뉴를 선택합니다. 유니트는 밀리미터고 너비는 186mm, 높이는 266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길게 클릭해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너비는 180, 높이는 260mm로 설정합니다. 호리젠탈 디바이더와 버티칼 디바이더의 넘버를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투 아트보드와 얼라인 오브젝트,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하면 격자 도형이 작업창의 안쪽으로 가로 가운데 정렬과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격자 도형을 잠금니다. 뷰, 스마트 가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격자의 꼭지점을 맞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모두 그리고 셀렉트 올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모두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길게 클릭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버티칼을 선택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복사됩니다. 오브젝트 언록 올 메뉴를 선택하여 격자 도형의 잠금을 풀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격자 도형과 대각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컬러 모드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한 후 선색을 C0, M100, Y100, K0으로 변경합니다. 오브젝트 그룹 메뉴를 선택하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하고 파일 형식이 어도브 일러스트레이터인지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그리드 작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이미지나 도형의 크기, 위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제작할 경우 디자인 레이아웃이 맞지 않게 되어 전체적으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드 제작하는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러스트 작업으로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 도중 그리드가 움직일 수 있으니 레이어 패널에 그리드 레이어를 잠궈두고 작업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Create New Layer를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2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의 이름을 도형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빨간 격자 도형에서 떨어진 빈 공간의 로고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길게 클릭하여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르면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은 정원을 그려줍니다. 원을 선택하고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면의 색상을 C100, M50, Y0, K0으로 설정하고 선의 색상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원을 조각내기 위해 곡선의 두께를 3에서 5포인트 정도로 그려진 원의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원의 왼쪽 상단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드래그하여 원고와 같게 곡선을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곡선을 밑으로 드래그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두 개의 곡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툴을 클릭한 후 정원의 중심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앵글을 180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Selection 툴로 4개의 곡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툴을 클릭한 후 정원의 중심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앵글을 90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해서 총 8개의 곡선을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앞에서 만든 8개의 곡선을 모두 선택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의 속성으로 변경해 줍니다. 원과 8개의 곡선을 모두 선택한 후 Window, Pathfinder를 클릭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Merge를 클릭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그룹으로 그룹을 풀어줍니다. 셀렉션 툴로 8개의 곡선만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곡선을 삭제하면 원이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부분은 마우스로 드래그 하거나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옮겨줍니다. 다음은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색을 C10, M20, Y60, K0으로 설정하고 렉탱글 툴을 클릭하여 수직 방향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수직 방향의 사각형 위에 수평 방향의 사각형을 그린 후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하단에 복사해 줍니다. 세 개의 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Window, Align 메뉴를 클릭합니다. Align 패널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서 수평 방향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완성된 I를 선택한 후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옆으로 복사합니다. 복사된 도형은 면색과 선색을 C50, M70, Y60, K51로 변경합니다. 선의 두께는 자신이 그린 도형의 크기에 맞게 스트로크 패널에서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처음 만들었던 노란색 아이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Arrange, Bring to Front를 눌러 복사된 아이 위로 올려서 두 개가 겹치도록 정렬합니다. 도형 옆에 빈 공간에 펜 툴로 스마트 라인을 따라서 반듯하게 기역자 모양을 그립니다. 이때 선의 두께와 색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도형 내부 모서리로 드래그하여 옮기고 방향키로 온구와 같이 위치를 조절하면 됩니다. 도형 내부 모서리를 완성한 기역 모양의 선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클릭해서 버티컬을 선택하여 카피를 누르면 바로 옆 모서리에 기역자 모양이 됩니다. 디자인 온구와 같은 모양이 되도록 방향키로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기역자 모양 두 개를 Shift키를 누르면서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그 다음 프리트랜스폼 툴을 클릭하고 반듯하게 회전시키기 위해 Shift키를 누르면서 180도 회전을 시키면 밑부분의 기역자 모양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I자를 만드는 방법과 같이 나머지 TALY도 완성시킬 수 있겠죠? 이때 A자와 Y자의 곡선과 사선은 펜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글자들을 모두 선택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 메뉴를 클릭해서 선들을 면으로 바꿔서 글자를 완성합니다. 그럼 이제 UR 로고를 만들어 볼까요?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은 정원을 만듭니다. 원을 선택한 후 Gradient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Gradient 패널에서 Type, Radial, Angle 130도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Gradient 슬라이드는 Opacity 100%, Local 0%, Color 흰색으로 설정하고 마지막 Gradient 슬라이드는 Opacity 100, Local 100, Color C0, M5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Gradient 중심을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옮깁니다. 오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Shift키를 누르면서 원과 같이 크기를 줄입니다. 작은 원을 큰 원 위로 센터끼리 맞도록 올리고 Free Transform Tool을 클릭해서 Shift를 누르면서 180도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 Type Tool을 클릭하고 원 안에서 커서를 두고 숫자 6을 입력합니다. 글꼴은 에어리얼, 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에 원의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이제 UR 로고는 완성되었으니 달력을 만들 차례입니다. 달력의 칸들을 일정한 비율로 만들기 위해서 격자 배경을 이용합니다. View, Show Grid 메뉴를 선택하여 격자 배경이 나오도록 한 후에 View, Snap to Grid 메뉴를 체크합니다. 다음은 캘린더의 수평 직선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한 후에 선색을 검정, 두께는 1포인트로 설정하고 Shift키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수평 직선을 그립니다. 그려진 직선을 Segment 툴로 선택한 후에 Alt키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디자인 원과 같은 위치로 6번 복사합니다. 그 다음 가장 위쪽 두 개의 직선과 가장 아래쪽 한 개의 직선을 선택하고 Stroke 패널에서 2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한 후에 직선의 두께를 다시 스트로크 패널에서 1포인트로 설정합니다. Shift키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수직 직선을 그립니다. 그려진 수직 직선을 선택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디자인 원고와 같은 위치로 5번 복사합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표의 첫 번째 셀 크기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면색은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의 일행 2열부터 일행 7열까지 셀의 크기에 맞추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중간에 5개 사각형은 면색을 C0, M0, Y0, K35으로 설정하고 마지막 셀의 면색은 C100, M5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려진 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Arrange Send to Back을 눌러서 맨 뒤로 보내줍니다. 다음은 셀마다 숫자가 들어갈 공간 아래에 밑줄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1포인트로 설정하고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밑줄을 그립니다. 그려진 밑줄을 선택한 후 Alt와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우측에 6번 더 복사합니다. 한 줄이 완성됐죠? 나머지 칸까지 같은 방법으로 채우고 가장 좌측 밑줄은 C0, M100, Y100, K0 가장 우측 밑줄은 C100, M50, Y0, K0으로 변경합니다. 표의 첫 행에 Type 툴을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SUN, MON, TUE, WED, THU, FRI, SAT를 각각 입력한 후에 SUN, SAT를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계속해서 Type 툴을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각 칸의 밑줄 위에 날짜를 입력합니다. 일요일에 해당하는 날짜들은 C0, M100, Y100, K0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짜들은 C100, M50, Y0, K0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또 Type 툴을 클릭하고 6일 옆에 검정색으로 현충일을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 행에 입력된 1에서 5의 숫자와 밑줄은 C0, M0, Y0, K50의 회색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